2AM의 임수롱과 배우 손은서가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. 홍보대사 위촉식은 3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는데요. 이 자리에서 영화제 측은 임수롱과 손은서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추구하는 전주국제영화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며 발탁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에 임수롱은 홍보대사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게 돼 많이 설렌다며 소감을 전했고, 손은서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.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6일부터 4달 4일까지 전주 일대에서 개최되며 42개국 184편의 작품이 출품됩니다.